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사실 뭐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고소영 씨 한층 더 아름다워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영 씨도 동안 미모를 자랑한 스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그렇죠. 톱스타가 되기에 갖춰야 할 경쟁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동안, 노안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하죠. 네, 같은 스타일이라도 때론 동안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론 노안으로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가꾸고 가꾸다 보면 본판불변의 법칙이 깨지기도 하는 스타들의 노안, 동안, 변천사 지금 네. 낱낱이 공개합니다. 최강희, 김수정, 이효리요. 만나도 26? 27, 28, 29. 배두나, 구현정, 26, 27. 문근영. 피부?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고 피부도 너무 깨끗해요. 나이에 비해 뭔가 머리도 그렇고.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핀으로 고정시키고 수줍은 소녀처럼 보이는 고현정. 그녀는 이른바 동안 열풍의 주인공인데요. 그녀의 나이 올해 40,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의 나이 40. 하지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고현정, 40이란 나이는 절대 보이지 않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잡티, 주근깨, 주름 눈에 띄지 않고 탄력 있어 보이고 모공도 별로 보이지 않고 탱탱하잖아요. 그런 분이 대표적인 동안 피부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정면?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외모와 피부는 나이 40에도 그녀를 CF 퀸으로 군림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쁜 모델이 아니라 우아하면서도 그 당당하고 또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배우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고현정 씨가 굉장히 부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번에 광고하신 제품이 화이트닝 제품이었는데 그게 안티에이징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피부에 윤기가 있고 화사하면서도 또 탱탱하고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피부를 가진 연예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고현정 씨가 가장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뽀얀 얼굴과 단정하게 늘어뜨린 생머리, 주름 하나 없는 아기 피부가 고현정을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 이유였는데요. 뭐예요? 기미잡티를 지어 환하게, 주름을 지어 환하게. 전 나이까지 하얗게 지워요. 여자 연예인들은 굉장히 그 예뻐 보이려는 그런 게 있는데 고현정 씨는 평소에는 메이크업도 잘 하지 않고 굉장히 좀 털털해 보이기도 하고 또 꾸미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당당함, 자신감, 뭐 이런 우아함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편이고요. 연예계 잘 나가는 스타 중에 동안 스타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안 스타라고 질소냐? 나름의 일장일단이 있었는데요. 지붕키기 낳은 최고의 스타 최다니엘. 그의 나이 올해 26세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카로 나왔던 윤시윤과는 무려 동갑이라는데요. 동갑이지만 삼촌과 조카로 나와도 별 무리 없는 설정. 최다니엘의 노안 페이스가 장점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성숙한 외모인데 플러스 거기에 그 소년같이 익살스럽고 즐거운 분위기가 묘하게 숨어 있어요. 최다니엘의 성숙한 얼굴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CF 캐스팅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CF에서 5살이나 많은 한예슬과 연인 사이로 나오는데도 오케이. 최다니엘의 노안 얼굴은 나이를 뛰어넘는 캐스팅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 자기 나이 자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좀 소년 같은 이미지가 묘하게 겹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뷔부터 현재까지 실제 나이보다 많은 역할을 주로 맡아왔던 최다니엘.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동안, 노안 정해진 것은 없으니 얼마든지 변신 가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는데요. 부장 싫으면 피하면 되고 20대 초반에 이미 직장인 역을 맡았던 CF나 뽀글이 파마를 한 철없는 애아빠 역을 맡았던 이전에 비하면 얼굴은 같아도 자연스런 웨이브 머리란 현재가 훨씬 더 어려 보였습니다. 동안의 최고봉 고현정도 날 때부터 동안 아니었더라. 데뷔 초에는 오히려 성숙함을 물씬 풍겼었는데요. 뽀얀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면서 동안으로 거듭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정과 최다니엘을 보고 있자니 헤어스타일에 따라 이미지가 천차만별 변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헤어스타일이 무엇이건데 같은 스타일 얼굴에서 동안과 노안을 넘나드는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 차이는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어려 보이는 헤어스타일이라도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으면은 이제 그거는 또 노안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트렌드와 많이 맞물려서 가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단발머리나 커튼 느낌이 많이 동안을 추구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런 스타일에 속하는 편입니다. 한편 맞는 역할에 따라 스타일 이미지가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동안의 대명사 이미연도 장근석도 맡은 역할이 풍기는 노안 보스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극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이미연은 평소에 절대 동안을 숨기고 중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아역스타 출신으로 여자보다 예쁘고 귀여운 외모로 CF에서도 러브콜을 쇄도하는 장근석 역시 거친 악역을 맡아 기존의 샤방한 꽃미남 이미지를 버리고 거칠고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이미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그 캐릭터의 성격을 전달할 수 있는 눈빛에 좀 무게를 많이 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자이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천진난만한 그런 눈빛을 갖고 있고 헤어스타일과 맡은 역할에 따라 동안과 노안을 넘나드는 스타들이 있는가 하면 데뷔 당시 성숙한 외모를 보유하고 있던 스타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제는 동안이라 불리는 스타들도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일찍 성숙해 보인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 나이를 이제 찾은 걸 수도 있겠고요. 지금까지 스타의 얼굴에 공존하는 동안과 노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동안과 노안 중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했던가요? 스타들은 불철주야 동안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그 비결을 살짝 엿봤습니다. 나쁜 걸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술, 담배 같은 거 안 하고 탄산음료 같은 것도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게 제가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거든요. 피부 관리 때문에 또 젊게 사는 젊은 마인드로 젊게 사면은 조금은 제 나이보다는 동안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고난 피부로 버틸만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빨리 지치고 그래서요. 케어도 잘 받고요. 옆에서 봐도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돌려도요, 피부에서 윤기가 나야 되고요. 빛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빛을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피부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팀 마스크 있잖아요. 입을 뒤집게 왜 스팀? 예. 그 따뜻한 물로 된 수건을 뒤집어 쓰고요. 물 김새는 거요. 그게 전 너무나 큰 효과를 봤어요. 철저한 자기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땀을 빼주거나 혈액을 돌려서 전체 혈색을 찾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바람 같은 경우 가급적으로 피해주는 게 중요하고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이제 3대 조건, 물을 가장 잘 관리하는 부분으로 동안의 조건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사이 얼굴 속에 숨어있는 동안과 노안, 피부와 헤어스타일, 맞는 역할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스타들의 동안 노안 이미지. 그 신비로운 변신의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